우리도 전하 힘을 내시옵소서. 부디 만 백성을 위해 힘을 내주시옵소서. 왕후는 정말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구려. 네, 그러리다. 반드시 힘을 내리다. 지난번 고려사 신단 일부가 포함된 불미스러운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대형무도한 사건이었어. 하나, 내 많은 고심 끝에 이 일은 불문에 붙이기로 하였어. 황운이 만극하옵니다, 태우마마. 또한 양국의 우애를 위해서 고려 국왕의 누이 동생인 숭덕궁주를 그대들과 함께 고려로 돌려보내주겠소. 그것이 사실이옵니까? 물론이요. 태우마마, 그리만 해주신다면 고려와 요나란 더더욱 번득해질 것이옵니다. 감사드리옵니다, 마마. 태우마마께서 이리 은전을 베푸시는 대신에 한 가지 제안이 있소이다. 제안이라 하심은? 들어오너라. 여기 동경 뉴스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동경 뉴스의 딸이자 태우마마의 일족이신 분이요. 내가 친딸처럼 아끼는 아이요. 이름은 소찬이라 하오. 나는 이 아이를 고려 국왕의 후비로 보냈으면 합니다. 저희 전하의 후비로 말씀이옵니까? 그렇소이다. 고려 국왕과 우리 대요제국의 황족 소찰리의 결합이야말로 우리가 형제국임을 대내외에 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소? 아, 하오나 태우마마, 전하의 성혼을 신하된 자가 감히 결정 기울 수 없는 법이옵니다. 고려로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일을 처결할 사신단을 다시 보내겠나이다. 그대들은 지금 우리 대요제국의 호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오? 아, 아니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라. 그렇다면 받아들이시오. 그대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 숭덕궁주의 송환이 철회할 수도 있소이다. 황제, 걱정하지 마세요. 고려의 사신들은 그들의 국왕에게 이 혼사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아니 그렇소이까? 예, 태후마마. 이 여인, 훗날 성종에게 실제로 시집가는 이 거란 여인은 고려사의 동경유수 소선영의 딸이며, 또한 소선영은 거란 성종의 사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때 거란 성종 야율융서의 나이가 불과 24살임을 감안할 때 그가 딸을 낳아 소선영에게 시집을 보내고 그 딸이 다시 소찰리를 낳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여인은 거란 성종의 딸과 상관없는 소선영의 딸이거나 혹은 소태후의 일족과 관련이 있는 여인으로 고려 성종에게 시집 보내기 위하여 그 가계를 야율용서의 핏줄로 격상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운이 좋은 놈이로구나. 석방이다. 내 동생은 신인은 어찌 되었느냐? 그건 나도 모른다. 어서 나가긴 해라! 없습니까? 이 사람 왜 이리도 미련한 짓을 했는가?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이 먼 땅까지. 죄송합니다. 끝까지 궁주님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 잘못 때문에 궁주님께 이런 고생을 시켰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네 강교관, 아니야. 그래도 궁주님이 돌아가셨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었네. 고맙네. 너무 고맙네. 안돼, 국주님. 김치향은 어디 있습니까? 누워있네만. 그자는 배신자입니다. 궁주님, 그자를 믿으면 아니 됩니다. 고생 많았다. 많이 다치셨습니까? 걱정할 것 없다. 그보다 너희들은 여진 마을의 기별을 하여 대업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라. 성과를 얻으신 겁니까? 숭덕공주의 마음을. 이 손에 넣었다. 공주님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 대업의 발판을 위해 그보다 좋은 조건의 물건을 찾기도 힘들다. 후일 대업에 방해가 된다면 그 낡은 발판이야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는 법. 하지만 공주가 힘을 얻는다면 제거하는 것 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얻은 또 하나의 수확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거란의 힘을 빌릴 것이다. 거란은 고려의 땅을 누가 지배하든 그 국호가 무엇이든 괴념치 않는다. 저들의 충성을 바치기만 한다면 말이다. 거짓 충성만큼 가장하기 쉬운 것도 없는 법. 내 말 알겠느냐? 예, 주. 그만 나가보거라.